안녕하세요. 아, 다시 돌아온 성우망 박미규. 네. 아, 오늘은 어제도 브이앱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성우망 박미규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게스트는 없고요. 저 혼자 어떤 걸 리뷰할 거냐? 바로 저희 이제 숙소에 룸메이트를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숙소에 룸메이트라고 하면은 뭐 그냥 멤버들인데 이제 어떻게 리뷰를 할 거냐면 절대 아 그러니까 멤버로서 리뷰가 아니라 정말 딱 룸메이트로서 리뷰. 형 동생 그런 거다 이제 제외하고 룸메이트로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처음 시작할 때그 성우랑 박리뷰 그 저번에 했던 MBTI 때 했던 제이크랑 같이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제이크랑 만든 그거 뭐지? 성우랑 박리뷰 그거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약간 창피해가지고 네, 앞으로 다시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이크 정말 미안하고 삐로 오면 할게요. 삐로 오면. 네. 그래서 먼저 룸메이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뭐 룸메이트 그냥 방을 같이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일단은 룸메이트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맨 처음에 정해졌냐면 일단은 뭐 선택권이 없었어요. 처음에 일단 6명이 무조건, 7명이 같이 무조건 써야 된다, 다 같이. 그래서 한 방에서 무조건 다 같이 써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선택권이 어떤 침대에, 어떤 자리에 자기가 갈 거냐. 그래가지고 정한 게 이제 어떻게 정했냐면, 저희가 처음에 그, 아일랜드 딱 끝나고, 버스 타고 NI를 찍으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NI를 찍으면서 오고, 숙소에서 아무것도 없고 방에 그것만 있었어요. 침대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게 근데 비하인드입니다. 아마 아실걸요, 있는 분들도 누가 얘기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편집이 됐는데 어떻게 정했냐면 이제 저희 드대 엠카 첫 무대 그 썸네일 쟁탈전 할때 했던 거. 컵 올려놓고 이제 안 떨어뜨리기. 네, 그거 목이 있었어요. 와, 와, 목이 또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다 실망했지만 아 저희 멤버들 또 목이에 또 제이가 그렇게 환장을 해가지고 이제 모기만 나오면은 숙소에 모기만 나오면 막 에프킬라 그거 가지고 온 집안에다 다 뿌리고. 딴 길로 했는데 네. 무슨 얘기가 있었지? 아, 맞다. 컵. 그래서 컵을 이렇게 올리고, 아, 제일 안 떨어뜨린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안 떨어뜨린 사람 순으로 자기 원하는 자리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리뷰왕 박성원 또 이제 얼음소년, 어? 그 박가을, 뭐야, 그좀 멋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또 1등을 해가지고, 네, 1등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자리를 정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일단, 엔진 여러분 다 아실 테지만, 다 아시는 게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저희 룸메이트 어떻게 자리 돼 있는 것도 다 아실 테고, 제가 그림 못 그리는 것도 다 아시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일단은, 문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문이 이렇게 있으면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이 있으면은 이렇게 침대 2층 침대 4개가 있습니다. 이거 2층 침대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욕실 있고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제가
여기 2층 보이시나? 아, 오케이. 아, 좀 밑에다 그려야겠다. 밑에다 너무 위에다 그려. 자, 문이 여기 있고 여기 침대 두 개. 아, 아까 좀 신경 써서 올렸는데. 아, 조리하겠다. 여기 욕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고, 그리고 선우가 여기 있어요. 여기 창가인데, 창가 쪽 침대, 그 1층 침대. 그리고 희생이 형이 그 위에. 그리고 제이가 제 밑에. 좀 귀여운데 이거? 사진이 좀 귀엽다. 뚱한 표정을 보고 있네 지금. 일단 아, 보여드릴까요 한번? 귀엽죠? 어 뭐야 이렇게 하니까. 야 그리고 미키가 이쪽 밑에. 그리고 정원이가 여기 밑에. 그리고 제이크가 여기 2층.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 이게 처음부터 이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아마 선우가 여기였고, 희승이 형이 밑이었고, 그리고 여기 아마 제이크? 있었는데 에어컨이 들어오면서 에어컨 때문에 제이크가 너무 춥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그때 옮기고 그랬어요. 네. 어쨌든 방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룸메이트 리뷰를 할 건데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되지? 약간 그러면은 제이부터 리뷰를 해볼게요. 뭔가 약간 제이를 리뷰를 한다니까 약간 이상한데, 제이를 리뷰하는 게 아니라 제이가 룸메이트로서 리뷰. 네. 제이는 일단 가장 되게 시끄럽진 않아요. 네, 시끄럽진 않아서 좋아요. 오케이. 시끄럽진 않아서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무슨 겨울잠 자는 것 마냥 이제 자기 침대 밑에 과자를 이렇게 옛날에는 쌓아놨었어요. 일본 이제 니키가 또 부모님께서 막 보내주시면은 제이가 하나씩 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하나씩 막 이제 보관해놓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거기에 막 한참 동안 막 보관해놓고 막저잘때막 하나씩 꺼내먹고 막 바스락거리면서 그래가지고 정원이가 빨리 치우라고 형 더럽다. 근데 뭐 그래가지고 그럴 때도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근데 깨끗이 치웠더라고. 그리고 항상 잘때 자기 침대 밑에, 아 앞에 그거 자기 다음날 입고 갈 옷을 딱 꺼내놔요. 아주 그 부분은 좀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칭찬하는데 단점이 있어요. 그 옷이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이제 갈 때마다 그 옷을 피해서 가야 돼요. 까치발 들고.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어쨌든 자기가 내일 입고 갈 옷을 이제 다 꺼내놓고 그러니까 다음날 나갈 땐 편하죠. 왜냐면은 바로 씻고 그냥 그것만 갈아입고 나가면 되니까. 네. 그리고 뭐 딱히 뭐 네, 단점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 그리고 제이가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잘 치우진 않았어요 자기 물건은.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막아 자기는 이 숙소에서만 그렇다고, 내 방은 집에 있는 방은 깨끗하다 약간 그런 얘기 해가지고 막또 멤버들이
다 그냥 치워달라고 막 그렇게 했었어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깨끗합니다. 지금은 자기 그 개인 사물함까지 막 구비해놓고 그래가지고 아주 깨끗해졌어요. 제시 성장했고 그리고 희승이 형은 일단 전잘못 봐요. 방에서 항상 그거 나갔다 브이로그 때 나갔잖아요. 그 부엌에서 게임하는 거 거기서 맨날 게임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잘때잘못 봐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저녁에만 들어가서 저녁에만 잠만 거의 자는 느낌이니까 거의 진짜 희승이 형은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아마 제일 조용히 들어가지고 제일 늦게 자고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승이 형은 뭐 딱히 아는 게 없는데 그거 있다. 약간 맨날 이게 바뀌어요. 언제는 머리를 이쪽에 두고 자거나 언제는 이쪽에 두고 자고 이게 이쪽에 두고 잘 때도 있고 이쪽에 두고 잘 때도 있어요. 그게 약간 좀 특이한데 그래가지고 약간 가끔 이제 아기 때 더우면 막 반대로 자고 막 그랬거든요, 저도. 근데 희승이 형도 약간 네, 그렇습니다. 선우는 일단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씻어요. 제일 먼저 씻고 그리고 조용히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약간 두더지가 이제 굴파서 들어가는 것처럼 거기 약간 어두컴컴한 그 곳에 들어가서 약간 맨날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혼자 조용하게. 그리고 딱히 선우도 뭐 별로 없는데 그뭐 거기서 드라마 보다가 잠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니키도 이제 저는 이쪽에 있어가지고 항상 이 끝에 여기 이쪽을 잘못 봐요. 얘네 둘은 얘네가 1층이고 또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니키는 거기서 맨날 핸드폰 보고 좀 늦게 자고 니키도 요즘엔 또 스위치에 빠져가지고 스위치도 또 많이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저녁에는 다 멤버들이 조용합니다. 그래도 방에 들어갔을 때는 다만 근데 가끔 거실에서 뭐 게임을 하거나 다 같이 뭐 수다를 떨거나 노래를 막 고음을 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조금 시끄럽죠. 그리고 제이크는 진짜 제일 먼저 자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제일 늦게 와도 제일 먼저 자요. 이제 다 제일 진짜 다른 애들이 일찍 오면은 사실 그렇게 일찍 안 자요. 와가지고 뭐 자기 개인 뭐 취미생활도 하고 뭐 자기 볼 것도 보고 뭐 요리하는 사람도 있고 과일 먹는 사람도 있고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이크는 와가지고 씻고 핸드폰 좀 보다가 바로 자요. 그래서 항상 제이크는 이 침대에서 이쪽을 머리에 베고 항상 자고 있어요. 아주 조용히. 정원이는 침대에는 제일 먼저 누워요. 오자마자 양말부터 벗고 옷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홍대 다 씻으면 씻어요. 누워있다가 핸드폰 보고 있다가 가끔 졸 때도 있고 졸때 진짜 웃기기 좋은 게막 핸드폰 보다가 졸면은 약간 이 팔이 그대로 졸아요. 이로 이렇게.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리고 맨날 제이크가 제일 먼저 자니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시끄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문 열고 다니고 또 센스가 좀 없어가지고 이두 분이 센스가 좀 부족해.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문을 열고 다니는데 제이크가 아문좀 닫고 다니라고 맨날. 그러면 그래도 안 닫긴 해요. 이렇게 뭐. 리뷰라기보다는 특징을 좀 얘기해봤는데, 사실 제가 별점도 줘야 되거든요, 멤버들마다. 근데 뭐 딱히 저희가 숙소에서 막 이렇게 뭘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별점 줄까요?
아, 그리고 저도 방금 아까 전에 들었는데 오늘 방 PD님의 생신이시라고. 생신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제일 시끄러운 사람은 누가 제일 시끄럽지? 희승이 형하고 니키가 게임하면 제일 시끄러워요. 둘이 막그 축구 게임 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또 그리고 정원이네도 막 이거 뮤지컬 하는 분들 막 엄청 따라하고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아주 가끔 이렇게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네, 니키는 맨날 샌드백 치고 있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숙소를 어지럽히는 자. 숙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다 어지럽히긴 하죠. 근데 유난히 좀 어지럽히는 사람이 이제 저는 형이라고 너무 이렇게 네, 솔직하게 얘기해요. 여기 희승군이 좀 어지럽힙니다. 네. 여기 희승군이랑 이 니키군도 좀 어지럽히고, 이 둘이 좀 제일 어지럽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깔끔하게 제일 깔끔한데, 그 다음 깔끔한 사람은 선우 아니면 정원인데, 이 둘이 그나 그래도 좀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또막 좋은 향기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맨날 샤워하고 나오면 무슨 온 집안에 그런 자기의 채취가 아니구나 향기를 품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별점을 한번 내려볼게요. 5점 만점인데, 10점 만점으로 갈까요? 10점 만점? 근데 이거 어떻게 주냐? 어떻게 주지? 별점은 안 줄게요. 어떻게 줄지 모르겠어. 왜냐면은, 현재는 너무 다들 이제 좋아져가지고, 제가 뭐 마이너스 칠게 없습니다. 이렇게 에피소드만 몇개 얘기할게. 그리고 또짐 제일 많은 멤버. 짐 제일 많은 멤버는 제이크는 일단 옷이 좀 많아요. 제이크가 옷이 좀 많고 저도 옷이 좀 많고 그리고는 뭐 일단 저는 옷장에 다 넣어놓긴 하는데 이제 가끔 보면 옷장에 안 넣어놓고 좀 널브러져 있는 옷들이 많죠. 그런 게 이제 니키 옷하고 희승이 형 옷이 많은데 요즘에는 그래도 깨끗해요. 요즘에는 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다 이제 합쳐서 별점을 내면은 아쉬운 게 그거였잖아요. 이제 좀 어지럽히는 거랑 그리고 뭐 그거 정도였으니까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찾아온 게 있어요. 제가 그 초록창에 아주 검색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제가 학교 숙제 때도 이렇게 안 했는데 완전 제 글씨로 진짜 써가지고 준비를 해왔어요. 바로 룸메이트랑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저희 멤버들 보고 계세요? 그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룸메이트와 함께 파티도 하고 고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꿈꿀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와 전혀 다른 한 사람과 같이 공간을 공유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죠. 저희도 어려워요. 아직까지. 그나마 1년쯤 돼가지고 되게 많이 나아진 건데, 처음에는 진짜,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어떻게 해야 좀, 이제, 같이 방을 잘쓸수 있을까? 함께 만든 룰과 약속을 지키자. 그리고, 잠자는 룸메는 존중해줘야 돼. 옆에서 시끄럽게 하면은 진짜 그거는 아우 안 들리. 그럼 이 사람이 너무 잠자는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니까. 그리고 이제 자는 사람이 이제 자는 시간이 다들 케바케잖아요. 누구는 몇 시에 자고 누구는 몇 시에 자고. 이것도 존중해 줘야 되고. 또 이어폰. 아 이어폰 이거 딱 참으면서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 이어폰이 진짜 필요한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음. 이제 소음 때문에 이어폰이 진짜 필요하고, 스케줄 존중. 이제 다른 사람이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 잠자는 그거랑 똑같은데, 뭐그 사람 다음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누구는 일찍 안 일어나도 돼요. 그러면은 누구 안 일어나는 사람은 좀 늦게 잘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녁까지 막 신나게 떠들고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정말 엄청난 피해다. 그리고 나눔은 곧 우정. 나눠야 돼요. 배려하고,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알겠죠? 보고 있어요? 지금 6명 멤버들 보고 있나요? 제가 사실 이것도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께 아주 잘 이제 전도를 이제 얘기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에티켓은, 에티켓이 필수. 그리고 솔직하게 말할 거. 이게 뭐 남을 신경 써준다고 좀 약간 의미심장하게 얘기하면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진짜 솔직하게 잘 얘기해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거 이상 두 배 이상 깔끔하게. 오케이? 네, 이 정도. 이 정도입니다. 네. 뭐 제가 자료랑 그런 거 준비해 놓은 거는 이 정도인데, 뭐 엔진분들은 혹시 같이 룸메 쓰시고 계신 분 있나요? 룸메이트랑 같이 사시는 분. 네, 한번 알려주세요. 그 엔진분들 다 한번 그 뭐야 댓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나고 싶다. 아, 저도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다음 활동 때 팬사인회를 하겠죠? 대면 팬사인회? 4단계로 없다나? 근데 빨리 진짜 상황이 좋아져서 외국도 가고. 저희 맨날 다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멤버 얘기 같은 거 하면. 성우 오빠 가장 깨끗하고 지저분한 방은? 저희는 다 같이 써가지고 방을. 네. 가장 깨끗하고 지저분한 방이 없어요. 그냥 어차피 다 같이 쓰기 때문에. 난 혼자 자요. 아, 저도 원래 혼자 잤었는데, 약간 저 아기 때는 막 5살, 7살 막 이럴 때 혼자 못 잤어요. 무서워가지고. 요즘엔 좀 혼자 자고 싶긴 한데 장난이고. 약간 그래도 방을 좀 나누고 싶긴 해요. 그래도 이제 마이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저의 스페이스 좀 지키고 싶은 그런 기분은 좀 들긴 하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좀 나누지 않을까. 해야 할 숙제가 있지만 당신의 라이브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둘다 중요하긴 한데, 그거 안 되세요? 그거 그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그거? 아, 까먹었다.
뭐였지? 아, 두개 같이 돌아가는 거. 아, 멀티, 멀티. 아, 멀티, 아, 멀티. 멀티? 멀티태스킹 맞나? 멀티태스킹 혹시 안 되시나요? 그거, 저는 좀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멤버들 중에 안 되는 멤버들이 진짜 많은데, 저는 좀잘 돼요. 이제, 게임하면서도 멤버들 말을 다 들어요, 저는. 근데 아예 못 듣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진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성훈 오빠 셀카 올려주세요. 셀카? 오케이. 오케이. 오늘 비하인드 그거 타이거 비하인드 보니까 셀카 찍는 거 나왔던데. 그거 올릴까요? 기대해주세요. 니키랑 선우랑 아직도 같이 자냐고. 아, 니키랑 선우랑은 요즘은 같이 안 잡니다. 따로따로. 아이스크림이나 피자? 둘다 먹기.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어? 지금 컴백을 위한 준비 과정은 아주 순조로워요.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진짜. 아직 좀 많이 남았지만 네, 잘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일 것 같아요. 가을이 잘 지내고 있냐고 잘 지낼걸요? 근데 가족들하고 얼마 전에 그뭐 휴가 갔다 왔나 봐요. 그래서 좀 차를 많이 탔더니 얘가 막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또막 찡찡거리고 그랬대요. 얘가 약간 집에서만 자라가지고 좀 약간 그런 액티비티한 걸 자도 돼. 누가 제일 늦게 자? 희승이 형 아니면은 니키? 그 둘이 맨날 왔다 갔다. 스포 조금만 해줘. 아니 이거 희승이 형 맨날 브이앱 하면은 이거 하던데 맨날 스포 조금 하는 거. 저는 진짜 다 말할 것 같아가지고 안 할게요. 엄청 좋은 것만 알아주세요. 저희가 지금 7명이 같이 뛰고 있는데 나중에 분명히 나눌 거잖아요. 나누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진짜 아마 지금 이게 엄청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추억이지 않을까요? 진짜. 저는 약간 이렇게 다 같이 7명이서 같이 살아온 게 처음이라서 또 같은 방에 이렇게 같이 자는 게 처음이라 지금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같이 되니까 그래도 멤버회 할 때도 다 같이 그냥 멤버회 하자 그러면 같은 방에서 할수 있고 나누면 누구랑 룸메하고 싶어? 아 이거를 얼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멤버들도 얼추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약간 나중에 룸메하면 누구랑 하고 싶냐. 근데 아마 하고 싶은 거는 공유제 애들하고도 하고 싶은데 약간 이게 방 구조상 셋 둘둘 이렇게 나눠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깔끔한 사람들이랑 좀 쓰고 싶어가지고 정원 선우 저 이렇게 셋이 있으면 아주 그냥 방에서 향기도 나고 뭐 아주 깔끔하고 깔끔하고
아주 정리 전동 잘돼 있는 그런 방이 이제 만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세 명이 쓰고 싶습니다. 아마 니키랑 승현이 쓰지 않을까? 둘이 게임을 많이 하니까. 성훈이 보통 몇 시에 자? 아, 요즘에는 2시? 그쯤? 일찍은 안 자요, 저는. 일찍은 안 자는데, 2시쯤? 당신 오늘 밤 선생님처럼 보입니다. 아, 저 그거 트위터 보다 봤는데,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걸 편집해가지고 막, 교실에서 이제, 그, 합성하셔가지고, 교실에서 뭐 가르쳐주는 선생님처럼 하셨더라고요. 오늘 제2의 박리도? 아니요. 제2의 과외 선생님. 일단은, 1 더하기 1은 2예요. 네. 죄송합니다. 난 스케이트를 배우고 싶다. 아, 스케이트. 여름엔 스케이트지. 스케이트 재밌지. 진짜 저도 스케이트 오랜만에 타고 싶어요, 진짜. 엔하이픈 수면 이야기. 뭐 이거 또 있다. 5살 제이, 50살 제이? 다섯 명은 제이 아니에요? 제이 5명 아닌가? 5살 제이, 50살 제이? 둘다 감당 못하는데. 뭐하지? 50살 제이는 아마 지금보다 더 띵띵거릴 것 같고, 5살 제이는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 반대인가? 전 지금의 제이가 제일 좋아요. 지금의 쫑스님. 커피 좋아하세요? 아, 커피 좋아합니다. 희생 브이로그 잘 보셨나요? 반은 못 봤어요. 짧게 봤는데, 진짜 재밌던데요, 진짜? 저는 언제 나가는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스포 조금 하면은, 이제 성훈이가 나와요. 그게 가장 큰 스포입니다. 성훈이의 아주 행복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정도. 그리고 약간 액티비티한 것도 좀 하고, 뭐 올림픽에서 많이 좀 보던 뭐 그런. 올림픽에서 봤나? 올림픽에서 좀 보던 그런 것도 있고. 여기까지 할게요. 당신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나요? 아, 이게 또할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갑자기 과일 부자가 됐어요, 저희 NI분이. 갑자기 다 하나씩 뭐 어디서 과일을 가져와가지고, 제이는 막 복숭아에다가 자두에다가 화이트 체리? 화이트 체리라는 게 있던데. 그거 가지고 막, 정원이도 아오이 사과에, 그냥 사과에, 자두도 가지고, 제이도 막 그, 청포도 그거. 무슨 머스켓? 머스킷? 그거 있잖아요. 뭐였지, 그거? 청포도. 그거랑, 얼마 전에 저도 수박 가져오고, 갑자기 냉장고에 과일만 넘쳐나요, 지금. 빨리 먹어야 돼. 요즘에는 복숭아랑 자두랑 수박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서 운동기구 잘 쓰나요? 자주는 안 쓰는데 그거 턱걸이 하는 건 있어요. 턱걸이 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이크 잘 때도 진짜 말해요. 아 제이크 잘 때? 아 제이크 잘때 말해요. 아 솔직히 다 말해요. 저희 정원이도 말하고 희승이 형은 가끔 노래도 불러요. 대박이야. 오늘 사과머리 해줘. 저는 안 보였을 때 맨날 하고 있어요. 근데 사과머리 하면 좀 머리 뭐라고 해야 되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하나요? 아니면 잠자는 것이 우선인가요? 이거는 뭐 그냥 잠자는 것이 우선이죠. 우선인데 안무 연습 전에는 좀 먹긴 해야 되고 안 먹으면은 힘이 안 나. 내일부터 시험입니다. 아, 시험 화이팅. 저는 시험을 이렇게 진심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 대회를 진심으로 했어요. 대회. 민트 초코를 다시 먹어볼래? 아니요. 안 먹겠어요. 다시 먹어도 진짜 안 될, 안, 진짜 그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브이앱 끝나고 먹을 거야. 셀카 올릴게요. 셀카. 그래도 좀 많이 올려주시네요. 진짜 일부러 약간 제가 영어 못 읽으니까 한국어로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 역시 배려킹 엔진. 왜 망고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먹긴 있으면 먹는데 찾아 먹진 않아요. 음료수는 좋아해요. 망고 주스, 망고 주스는 좋아해요. 멤버들은 뭐 하고 있나요?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다른 멤버들 밑에서. 아, 요즘에 또 피버가 엄청 인기가 좋던데. 피버. 진짜. 갑자기 피버가. 노래가 좋으니까. 그래서 피버 틱톡을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이네. 틱톡에 우리 틱톡에 피버가 없더라고. 네, 이 정도. 그러면은 캡처 타임. 아까 캡처 타임. 멤버들 들고 와야겠다. 우리 귀여운 멤버들 들고 사진 찍어야지. 아, 우리 귀여운 선우, 제이, 희승이 형. 어떻게 될지, 이거? 와우. 아. 어두워지긴 빨리. 빨리 해야 돼. 하나, 둘, 셋.
제이크. 아, 제이크, 미안해. 아, 제이크, 아. 소감 미안해. 어우. 아, 접착력이 안 좋네. 아. 아, 진짜. 왜 이렇게 힘없이 떨어지냐? 아, 근데 찍혔겠지? 자, 여러분, 빨리 이거 빨리 누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아! 죄송합니다. 접착력이 떨어졌어. 멤버들 미안해요. 진심,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하트. 안녕. 네, 어우. 오늘 뭐 리뷰할 게 딱히 없어가지고. 약간 소통 겸, 겸, 룸메이트 리뷰. 네. 그래서 다음 앨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앨범 정말 노래가 너무 좋아.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귀를 조심해야 할 거예요. 너무 거기 중독돼가지고 맨날 듣다 들을 수도 있어서 막 잠도 못 자고 들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좋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러면은 엔하이픈 성훈의 성훈왕 방리뷰 샷 보였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언제 방리뷰가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어떤 걸 리뷰할지. 네. 바이바이. 잘 자요.